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풍 카눈 영향에 대비해 본사의 재난복구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태풍 피해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면서 24시간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태풍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해 본사를 비롯한 전국 60개 사업소에 상황 대책반을 편성하고 주요 공공시설, 이재민 대피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정전사고 발생 시 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기안전 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